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X6 M50D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의 주행거리는 13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보시면 역시나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범퍼에는 전방 센서랑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02mm 62%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에는 PPF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휠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65mm로 55%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 넉넉하고 깔끔합니다. 2열 폴딩해서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보조석 측면 뒤쪽 휠 보시면 림크 쪽에 있는 생활기스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도어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측면 카메라 있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고요. 투톤이 아주 예쁘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도어에는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사운드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3만 5,60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블루투스랑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요.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볼게요. 작동도 역시나 잘 되고요. 앞쪽에는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랑 안전 주행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도 깨끗하게 들어오고요. 이어서도 살펴보시면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스타트 버튼이랑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합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더 내려오면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이랑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시트 보시면 뒷좌석도 투톤 컬러 아주 예쁘고 가죽 손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있고요. 뒷좌석에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시각잭 사용 가능합니다.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도어의 커튼은 자외선 차단이 좋겠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봅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다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X6 M50D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